파격 어디까지 해봤니? 파리 함께 보시죠. 헤어스타일 완벽하고요. 상의도 스타일 제대로 살린 부하걸 가인. 아니 그런데 가인 씨, 하의는 입는 걸 잊어버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깜빡한 건지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건지 무엇인가 하나씩 놓고 나온 스타들. 무대 위에서도 청순함을 뽐내는 미스에이 수지. 하의 실종 패션으로 이렇게 남성들의 로망을 또 한번 실현시켜주네요. 선미 씨도 하의 입는 걸 깜빡하다 못해 신발까지 잊었나요? 양말도 잊었어요. 키가 164cm인 여자인 경우에요. 네. 이상적인 다리 기는 74.6cm거든요. 자, 과연 선미 씨의 다리 기는 88. 88. 신발 따위 안 신어도 완벽한 다리 라인. 그럼 뭐 잊어버리고 안 신어도 되죠. 이렇게 최근 걸그룹들이 건망증 돋는 패션을 선보이는 이유, 바로 남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파격적인 섹시 컨셉을 위해서인데요. 신발을 안 신고 맨다리를 보여준다는 게 섹시한 것도 가져가면서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면서 비율이 되게 좋아 보이는, 노출을 좀 많이 안 하면서 어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하의 실종으로 섹시미를 강조했다면 남자들은 상의를 살짝 벗어 건강미를 과시합니다. 파격을 넘어 평범한 정신세계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의 실종 패션을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창민아, 이건 의도한 거니? 어디서 걸려서 찢어진 거 아니야? 제작진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는 최강 창민의 상의 실종 패션. 파격 컨셉을 위한 연출은 아니지만 더 좋은 무대를 위해서 신발을 자체 탈의하는 열정과 과감함까지. 역시 우리 스타들 프로페셔널합니다. 의도적이면 어떻고 의도하지 않은 거면 어떻습니까? 모두 무대 위 폭발하는 열정 때문 아니겠습니까? 스타들의 파격적인 건망증 패션. 당황하지 않고 즐기면 끝. 제일 자신 있는 신체 부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저도 쇄골 쪽이. 쇄골이 어때요? 이렇게 깊어요? 깊어요. 물이 고입니까? 고여요. 저는 눈물이 쇄골에 고여요. 울면 이게 흐르지 않고 두 분 다 쇄골에 멈춘다는 네, 얘기죠? 한번 만져보세요. 아, 어떻게 만져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못 만져봐요?